어디 한번 오늘 나갈 준비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딱 샤워하고 세안도 마치고 왔는데 세안은 라운더라운드 컴포트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뽀득폼. 약산성 뽀득폼이잖아요. 기존 약산성 클렌징폼이 가지고 있던 미끄덩한 마무리라든지 좀 깔끔하지 않은 세정력, 부족한 거품력 이런 걸 다 개선을 해서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세정이 확실하게 되는 클렌징폼인데요. 이 클렌징폼 제형이 굉장히 쫀쫀해요. 쫀쫀쫀쫀쫀. 이 쫀쫀한 제형이 피지, 각질, 자외선 차단제까지 다 한 번으로 말끔하게 세안이 가능하고요. 이게 컨셉이 진짜 너무 귀엽게 나온 게 그 말차 마실 때 쓰는 그 차선 있죠? 그거의 모티브를 받아서 거품망인데 이런 귀여운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말차 버블볼의 윗부분을 잡고 반대쪽 손바닥 위에 클렌징폼 짜서 원 그리듯이 이렇게 움직여서 클렌징폼을 풀어가지고 거품을 내준 다음에 이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면은 약산성 클렌징폼이긴 한데 약산성 특유의 좀 세정력이 덜하다는 단점을 보완했는데도 마무리가 엄청나게 빠드득빠드득 건조하지도 않고 적당히 촉촉한 수분감이 남는 느낌? 민감성 피부도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는 거자극 세안 제품이고요. 아 무엇보다 여기서 진짜로 그 말차 향이 나거든요? 아 이 말차 향이 진짜 좋아요. 성분 스멜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주 패드 좀 붙여주도록 할 건데 이치스킨 파워십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춰줄래? 뭐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들 아실 텐데요. 저도 진짜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즐겼었던 제품이고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이미 있었죠? 지금 피부가 살짝 불그스름 샤워하고 나왔더니 달아올라가지고 멀리서 보면 티도 안 나. 지금 패드 붙인 거야 안 붙인 거야 할 정도로 패드가 정말 얇아요. 수업 1차 정말 빈틈없이 착 붙는 패드거든요. 지리산 감초프리 추출물과 캄줄렌 수분 진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1초 만에 붉은기를 잠재울 수 있는 넘치는 수분감. 그리고 이 패드 두께가 약 0.25mm예요 그래서 정말 얇은 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고 완전 피부에 이렇게 착 붙거든요. 건조해. 드라이기 바람을 쐬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얇아서 얼굴에 착 붙어있는 패드고요. 진짜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되는 제품. 특별히 얘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더블 리필 기획 세트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안에 리필이 들어있지롱. 이건 이제 온라인몰로 단독 출시된 기획 세트고요.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본품 용량이 하나 더 추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니까 패드 떨어지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피부 진정시켜줬으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세럼 발라줄 건데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이 세럼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제품인데 레티놀 세럼이에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레티놀 세럼인데 이게 데일 일리로 진짜 괜찮은 레티놀이거든요. 적응 기간이나 까다로운 사용법 이런 거 필요 없이 진정 포뮬러가 함유돼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게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촘촘한 4중 탄력 레이어링 해서 탄력 모공부터 잔주름까지 또 쫙 차올라가지고 케어되는 느낌이 약 7일 만에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레티놀 바른 부분만 굉장히 반질반질 이렇게 빛나잖아요. 약간 진짜 잔주름이랑 모공 결 이런 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는 제품이라서 효과가 진짜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패키징도 자기처럼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티놀 세럼입니다. 바로 베이스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인가의 타투 쿠션 라이트 베이지 21N. 위생적으로 쓸 수 있게 메탈 펜이 있어요. 이 펜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제 제품이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해서 약간 쿠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파운데이션인데 약간 조금씩 짜서 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쿠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인가 타투 시리즈가 굉장히 예전에 핫했잖아요. 정말 타투한 것처럼 착붙 되게 커버력 좋은 제품으로 유명했는데 저도 진짜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가에서 또 이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쿠션 어떨까 하고 한번 써봤는데 커버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세요? 한번 레이어링 한 건데도 톤 정리 샥 되면서 붉은기랑 피부 잡티 사라 진 거 보이시나요? 요 인가 타투 시리즈들이 진짜 커버력 완전 짱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주름 끼임이나 그런 거 없이 이쪽 보이세요? 지금 그냥 대충대충 얹었는데도 뭉치지 않고 모공 틈새 하나하나에 잘 먹어 들어간 느낌. 그리고 얘가 커버력이 좋은 만큼 살짝 시간 지나면 좀 마르고 건조해지는 느낌일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저녁 때 되면 살짝 건조해지긴 했는데 피부 표현이 무너진다거나 건조해서 쩍쩍 갈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커버력도 좋은데 막 그렇게 엄청 건조한 느낌도 아닌? 자 이렇게 베이스하고 컨실러로 남은 여드름 잡티 자국 같은 것들 좀 가려주는 작업까지 후딱 하고 왔고요. 근데 이 쿠션이 다 좋은데 약간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19호랑 23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21호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써봤는데 살짝 뭔가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파운데이션 약간 오렌지빛 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클리오 킬커버 스킨픽서 쿠션 19N 보슬린 색상이거든요. 퍼프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네? 이거는 컬러가 좀 굉장히 브라이트한 제품인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샥 덮어서 조금 더 컬러만 살짝 화사하게 해줄게요.
근데 색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페리페라 V쉐딩 3번 그레이시 쿨. 진짜 회기도는 쿨톤 컬러라서 이렇게 베이스 밝게 하고 해도 막 많이 뜨지 않는 쉐딩 제품이에요. 저는 코 쉐딩 중안부를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끝을 이렇게 많이 쳐줍니다. 코 길어 보이지 말라고. 코 하는 김에 하이라이터도 그냥 지금 해버릴게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쉬머 1번 크리미 베이지. 이거 한번 뽀갈라서 복구했거든요. 울퉁불퉁한 거에서 티가 나죠. 저는 클리오 하이라이터 되게 좋아하는데 골드색이랑 핑크색도 좋아하는데 이 색은 진짜 딱 골드와 핑크를 섞은 듯한 뭔가 그런 베이지 핑크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템인데 이게 한정으로 나왔던 건가 봐요. 이거 그때 깨졌을 때 새로 살까 하고 올리브영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쿠팡 같은데 찾아보려면 있긴 있었나? 아무튼 크리미 베이지 이 색상은 한정이었나 봐요. 없던데? 그 프리즘 하이라이트 듀오 그 두 개 붙어있는 거하고 골드 시어랑 페어리 핑크 그거만 팔고 이건 안 팔더라? 굉장히 패닉하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없으면 살짝 안 되는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쳤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근데 진짜 간단하고 심플하게 섀도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릴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섀도우도 아니야. 아니, 오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할 수밖에 없는 게 짜잔! 요즘 너무 핫한 피 푸딩 팟. 저는 RS03? R03? 뭐, 페이디드 컬러를 쓸 건데요. 버섯 같지 않나요?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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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오 버섯 같아. 이 컬러로 아이 치크 립 다 해버릴 겁니다. 이 푸딩 팟들이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엄청 말랑말랑해. 쑥쑥 들어가는 진짜 도랏맨 너무 이쁩니다. 제가 푸딩팟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컬러 중 하나? 볼 치크 중앙에 딱 너무 예뻐. 이렇게 발라줍니다. 조명 때문에 진해 보이진 않을 텐데 실제로 보면 진짜 딱 은은하니 적당히 예쁜 정도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발랐는데 컬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눈두덩이에도 발라버릴 거예요. 눈 아래에도. 눈 전체가 붉으스름 해줬죠? 그다음에 언더도 눈 찔렀어. 이게 단점. 네일 아트해서 손톱 긴 사람들한테는 이 푸딩팟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브러쉬랑 같이 쓰거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건 진짜 손으로 발라야 예쁜데. 그 얘를 립에도 바를 건데 건조해서 립밤 발라놓은 상태라 좀 이따가 바를게요. 뷰러로 속눈썹 컬링하고 마스카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지속력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정말 국강의 인생템. 절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고 물에도 끄떡없는 워터프루프 초강력 아이라이너인 프로웨이 청담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 이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쓴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그냥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이걸로 그려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블랙 누드 아이 디파이닝 펜슬 라이너 1번 볼륨 마스터 이거로 애교살 음영 넣어주고요. 제가 진짜 예쁜 애교살 조합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푸딩팟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애교살 조합인데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쓸 거거든요. 이 두 개 조합이에요. 클래시 휘그랑 뷰베이지. 클래시 휘그는 살짝 이런 분홍빛 컬러인데 이렇게 너무 불그스름해 보이잖아요. 이 분홍빛을 살짝 뷰베이지로 중화를 시켜주면서 발라주면 적당히 예쁜 풀핑크 베이지 이런 색이 나오거든요. 이 조합이 참 예쁩니다. GBH 브로우 펜슬로 눈썹 그려줄게요. 아까 입술에도 바른다고 했었던 푸딩팟을 발라볼게요. 컬러 진짜 입술에 바르기도 너무 예쁘거든요. 입술 라인을 좀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중성가력으로 문질문질. 이런 블러쉬온 듯한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쪽에 포인트 립으로 매트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3C 헤이지 립 클레이 힙하밍. 요 3C 헤이지 립 클레이 제가 전색상 발색도 올렸었는데 아 이거 진짜 컬러 다 예쁘거든요. 요 힙하밍 컬러가 헤이드랑 비슷해요. 잘 어울려요. 요거는 립 브러쉬를 쓰자. 경계를 풀어줍니다. 진짜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럼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 항상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젖은 머리로 있다가 메이크업하고 옷 입기 전에 머리 말리거든요? 사람마다 준비 순서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데 머리 안 말려서 아직 살짝 젖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이숲 실크 케라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인데 이게 단백질 앰플이 들어있는 헤어미스트예요. 이 아래 하층부가 헤어미스트고 이 위에 상층부엔 단백질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해서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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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층부 하층부 고르게 섞일 수 있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딸깍딸깍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한 10에서 20cm 거리에서 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단백질 앰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칙! 끝! 칙 뿌리기만 하면 되게 바로 부드러워지는? 되게 간편하게 손질이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빗질하는데도 걸리는 거 하나 없고 되게 부드럽게 손가락 통과 잘 되죠. 이 헤어에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는 헤어 미스트 기능 그리고 헤어 단백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단백질 앰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2인1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앰플 미스트고 저는 지금 살짝 젖은 모발에 사용했지만 마른 모발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향도 진짜 좋아요. 특별히 올리브영에서만 이런 키트로 노워시 앰플 트리트
데오드란트 2X 그리고 퍼플 제이 워터팩 50ml까지 추가로 증정을 해주는 이 더욱더 강력해진 2X 기획 세트 올리브영 단독 구성이니까 이건 올영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고데기를 한번 쭉 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고데기 딱히 뭐 오늘 그냥 머리 그냥 필 거라서 뭐 보여드릴 건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는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펴졌고요. 옷도 입었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